그때 제 생일날 이제 철판 아이스크림을 이제 만들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제가 과도한 우유량 때문에 실패를 했죠. 오늘 다시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다시 찾아왔습니다. 네. 일단은 저번에 레시피를 살짝 봤는데 이 크림을 되게 적게 넣는다고 하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적게 한번 넣고 그냥 시작할게요. 일단 휘핑크림 먼저 조금만 이렇게 피라고 하더라고요. 이렇게 좀더 부어야 되나? 실패했는데 이거 또 오래오래 정말 그때는 다 넣었잖아요. 우리 정말 조금 넣을 거예요. 네. 양심적으로 넣었어. 됐어. 잘게 부셔줍니다. 싹싹싹. 더 잘게 부셔줍니다. 야, 순식간에 가루가 됐어. 순식간에 가루가 됐어, 여러분. 거의 이제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갈았습니다. 이제 여기서 한번 잘 이렇게 한번 쓱 섞어주고 여기서 키포인트 얇게 펴집니다. 왜 그때랑 비슷하지 느낌이? 말하지 않아도 잠시 자리를 비워보겠습니다. 잠시만요. 네, 다시 돌아왔습니다, 여러분. 이제 곧 성공할 거예요, 이제. 곧 성공할 겁니다, 여러분. 말씀드리는 순간, 갑자기 짠하고 나타났어요. 이게 뭘까요? 바로 철판 아이스크림 아니겠습니까? 얼었나 볼까요? 아, 얼었어요. 이게 성공입니다. 네, 성공입니다. 성공이에요. 야, 이게 보세요. 이 들어가는. 이렇게 먹어요. 하나. 어깨, 두 덩어리. 네. 완성.